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진 선출을 마쳤다고 하는데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임직원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새마을금고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선 새마을금고의 자금운용 본부 등을 총괄하는 신용공제 대표이사직에 누가 오를지가 주요 관전 요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 새마을금고는 제77차 대의원회를 열고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선출했는데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사직한 데 따른 후임 인사입니다. 임 대표는 중앙회 조직에 30년간 몸담아온 정통 새마을금고맨인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금융기획본부장, 대체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잠시 있다가 최근에 신용공제 대표이사직에 선출되면서 중앙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마치 SOS를 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네. 있죠. 임 대표는 앞으로 금융전략본부, 공제전략본부, 그리고 최고투자책임자 산하에 자금운용부문 직할본부, 프로젝트 금융본부, 기업인프라금융본부까지 총 5개 본부의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임기는 선출 당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신용공제 대표이사 자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은 다 외부 인사로만 채워졌다면서요? 내부 인사가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내부 인사를 신용공제 대표이사직에 올렸는데요. 예. 신용공제 대표직은 지난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작년까지 대표직은 외부 인사였고요. 초대 대표이사인 김승경 전 대표는 외환은행, 삼정, KPMG 등을 거친 외부 인사였고 2대 대표로 연임에 성공했던 김성삼 전 대표 역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외부 인사였습니다. 이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권광석 전 대표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출신의 류혁 전 대표도 모두 외부 인사였습니다. 일각에선 이 중앙회가 그간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선출해왔기 때문에 내부 인사가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외부 출신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사진 내에서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외부에서 뽑아온 인물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비리 등의 문제를 겪거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내부에서는 외부 인사를 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후보 접수 당시부터 내부 인사 선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네, 자, 아마 지난해에 다뤄주신 것 같은데 이 류혁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안 좋은 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때도 저도 알게 됐습니다. 75조를 새마을금고가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놀랐는데. 네, 자, 이렇게 이 신용공제의 산하 조직도 뭐 개편이 거의 마무리됐다고요? 네, 이번에 신용공제 대표이사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부분 조직의 재정비를 마쳤는데요. 이 대체 투자를 담당하는 자금운용 본부의 통폐합도 단행을 했고요. 최근에 지난 2월 2일이죠. 윤지선 사학연금 리스크 법무실장을 새 자금운용 부문장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윤 실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CIO를 맡게 된 윤 실장은 사학연금의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후 자금운용 관리단에서 23년간 몸담은 투자통입니다. 입사 이후 투자 전략실과 국내 채권팀, 대체투자 리스크 법무실 등을 거치면서 23년간 사학연금에서 일해온 투자 전문가인데요.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산하에서 대체투자 등의 자금운용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직 개편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해 있었던 이런 임원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의 비리 문제 등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최근 들어 윤리 경영 강화에 나섰는데요. 1월에는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윤리규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직장 내 갑질이나 정치 후원금 강요 관련 문제가 있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 투자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조직 개편과 핵심 인력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자금 운용 여건이 차츰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조직 재정비는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때 이 투자 업계의 큰 손으로 불렸던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임직원 비리 문제는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수습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걸 계기로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새마을금고로 다시 태어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